아 그때 진짜 까운데. 네, 안녕하세요. 선재업 꽃티어에서 선재 역할을 맡은 변우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에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지금 약간 상병 느낌이요. 미등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클립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커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선재는요, 알면 알수록 되게 따뜻하고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순진한 면도 보실 수 있고 많은 매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러머 현수입니다. 막내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요? 이클립스예요. 아, 혼자 이상한 거 하는 거. 요즘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요즘 2009년 정도 되지. 아, 그쵸. 그러면 하는데 왜 이런 거 하는 거. 안녕하세요. 선지역 꽃티어에서 임솔 역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현주야! 어머, 김현, 이현주! 이현주, 어머, 어머! 솔이라는 캐릭터는 외유내강이라는 한자성어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겉은 밝고 부드럽지만 이제 속은 단단하고 강한 그런 친구이자 캐릭터입니다. 야, 너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진짜요? 응. 안 걸렸어요.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엄마 딸다워.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김혜원 배우님을 작품을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보면서 너무 연기 잘하시고 나중에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배우님이랑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설레고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근감 있게 그리고 편하게 잘 해주셔서 굉장히 현장이 기대되고 많이 설렙니다. 이런 거 안 하는데 카메라 있어가지고. 나도 피야. 감정은 귀여워? 플렉스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저씨, 이거 쓰세요. 아, 어서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책을 잔뜩 시켜가지고. 그 뻘쭘히 하는 거 빼고 그냥 요 기운으로 쫑알쫑알쫑알쫑알 해주고 아, 샀다 뭐 샀다 요런 느낌으로. 아, 그리고 이거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모니터 밖의 연기랄까요? 온님 다해. 네. 아저씨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이게 다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유리입니다. 드라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오늘 선재업고 티어에 DJ 역할로 특별 출연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 기대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봐. 아, 역시 인지도 테스트 시간입니다. 와. 자, 잠깐만요. 뭐, 더 파이팅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와. 긴장 안 되시나 봐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혁 씨. 아, 저희 힐링 그룹 이클립스 리더 백인혁이라고 합니다. 이클립스. 뭐? 이클립스? 네, 인혁? 다음으로는 선재 씨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군대요. 군대요. 저 아세요? 한 시간이 뭐. 제 목소리 들려요? 해. 컷! 형님, 죄송한데 요거 세 번째가 조금 안 자르는 놈이 나와가지고. 어? 아니, 내 발톱 다니고 소리 발톱인데. 내 발톱? 소리 발톱 너무 깎게 하는 거 아니야? 제 발이
영선으로 남고 모든 사람들에게 발을 알 수 있는 연기하면서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냐. 깜짝 놀랐네. 마지막에 눈물 잘 나오는데 얼굴 쏟았네. 그래요? 올라갔는데. 진짜. 얘는 맞아보이네. 아니 눈 너무 오래 떠고 있어요. 백마 들어와 있어? 몸이 힘든 게 더 중요한 거죠. 짜증은 결과고 그런 느낌이에요. 유리 죽는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현실은 여러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요가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코어 힘 굉장히 장난 아니고요. 피가 쏠려. 아 힘들어. 넘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신 입당 전화하지 마세요. 방송국 앞을 잘려버리고 싶으니까. 가 못해요. 한 번만 다시 가면 될까요? 한 번만 다시. 오케이. 더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갈게요. 네. 한 번 더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영선수 박태환입니다. 네, 네 변우석 배우와 김혜원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옛날에 막 부모님과 같이 응원했던 때가 생각나가지고 뭔가 지금 기분이 이상합니다. 만나니까 더 좋아요. 올려서 제가 나와야 될까요, 감독님? 빨리. 우와. 야, 불쉬고 있었어, 누가 받아주고. 아니,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안 돼요. 태환이 형 몸이 끝내줘요. 미쳤습니다. 태환이 형 몸을 많이 찍으세요. 키가 더 준 것 같다. 키가 더 작아졌다고요? 어? 안 작아졌어요. 너 때문에 한 거라면 다들. 그래, 너 때문에 한 거지. 아침부터 수영을 하고 있어서 그때 많지. 나 계속했지. 계속해! 야, 아까 나 걔 벌벌 떨었다니까? 기록이 좋아서 멋있게 운난산지 연구를 보고 여기에서 울컥 맨날 울어. 맨날 울어. 진짜 힘들던데 계속 울어. 탁 돌아보면 여기서 이렇게 누군가가 모르게 포커스 나간 애가 막 뛰어올 거야. 이상한 애가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을 달려와봐. 안겨봐. 야, 괜찮아? 이 다리 절대 건너지 마. 집에 가려면 건너야 되거든. 안돼 선배야. 안돼. 이거 안 되죠. 진짜. 우리 같이 살자. 응? 같이 살아보자. 같이 살아?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화내는 느낌인데 당황스러운 느낌. 네? 당황스러운 느낌으로 화내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살아? 같이 살아? 택시! 어, 선재야! 택시! 너무 막힌다. 갑자기 날 안 믿고. 자, 여기까지 또 오케이입니다. 아, 오케이. 앉았다. 안녕하세요. 인혁입니다. 좀 첫 차례예요.
일단 이거. 아, 여기 위에 다 피하다가 죄송해요. 돕다고 왔어? 이거 그냥 이거 사라. 잘 어울린다. 이거 집에서 입고 다녀라 이거. 아, 이거는 집에서 차 한 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거 먹고 해. 지금 다들 살만해요? 좋아요. 이 옷 입을 때마다 편해가지고 자세가 너무 편해지고 자유로운 점? 하지만 좀 많이 길고 막 뭐였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이랑 친해요? 저는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자꾸 일방적인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친한 거 아니었어? 나 친하지. 하야자. 하야자. 진짜는 완전. 아, 그래? 아, 몰랐어. 인소 남준 같은데. 누구셔서 어떡해. 와이드 참나. 아, 네. 선재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귀신 본다. 너 물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 어? 너 이번 대회 나가면 안 돼. 너 그 대회 나가면 또 부상당해. 다신 수영 못하게 돼. 그니까 나가면 안 돼. 현재가 멈추는 걸 느끼고 한 거지. 현재가 태명이 멈추는 걸 느끼고 난 뒤에 좌측을 보는 거야.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신 수영 못하게 돼. 그니까 나가면 안 돼. 어디가? 뭐야, 너였어? 아니, 앉아볼까요? 얘기할 때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이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액팅할 땐 이렇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나갈 때 이렇게 나가거든요. 물을 한번 누군가가 쳤으면 좋겠어. 아, 시간 멈춘 물로 좀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방울이 튀었으면 좋겠다. 물이 이 정도에서 담궈져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이 멈추는 그거 쓰시려는 거죠? 그러면 어때? 뭐 막 이렇게 울컥해서 이렇게 말할 때 뭐 이렇게 살짝 손은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눈물을 뭐 참으려고 해도 되거든요. 하면서 그냥 응 맞아 이렇게. 뭐야? 궁금해. 보여줘. 천이에요. 진짜 귀여워.